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추진하던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농특산물 판매 대전으로 바꿔 이벤트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농특산물 구입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1등에서 5등까지는 총 상금 490만 원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